안녕하세요. 민속원연구소 철든연산군 최병철 컨설턴트입니다. 제 장점이 암산이나 연산 쪽에 능해서 좀 연산의 재앙이라는 의미를 좀 넣어봤고요. 저의 주과목은 수학과학이지만 입시 컨설팅과 관리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수학 클래스는 초등개념 수학, 중고등개념 수학, 수학 문제풀이 반, 수능 특강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초등부터 고3 수능 반까지 전 학년을 책임지고 있고 분야도 개념반과 문제풀이반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 클래스도 중등과학, 통합과학, 과학 문제풀이반을 맡고 있어서 중등, 고등과학을 다 책임지고 있고 고등 탐구 과목도 지구과학 2를 제외한 물리, 화학, 생명과학 1, 2, 지구과학 1까지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은 수능에서 수학 과목과 과학 탐구 과목에서 만점을 가져가야 원하는 목표를 이룰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의대가 목표인 학생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더 크게는 수학이나 과학에서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학생에게 1번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연산이 되지 않아서 고3까지 고생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연산의 기본 틀을 잡을 수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저의 연산 팁을 전수해 줄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판단력입니다. 이 연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빠르고 정확하게 답까지 갈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판단력이라는 역량은 경험치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많은 경험, 즉, 연산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Practice makes perfect라는 구절입니다. 연산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산을 잘하게 되면 암기력도 덩달아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암산이라는 게 연산이 복잡해질수록 중간 연산 결과를 머릿속에서 계속 저장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연산을 자주 하게 되면 당연히 암기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고, 암기력은 결국 수학뿐만 아니라 전체 과목 학습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역량이므로 공부가 쉬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시라는 관문을 뚫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하나는 내신이 주가 되는 수시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능, 정시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찌되었든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기본적으로 제한 시간이란 게 있으므로, 저는 그것에 착안을 해서 본인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 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이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풀이가 무엇일지 연구하고 전수하는데, 주 목적을 가지고 수업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